푸즈 스토어에서 러브와 뉴이스트의 티타임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요. 사랑합니다. 뉴이스트로는 처음 하는 티타임인데 저희도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재밌고 알찬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아,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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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을 가지면서 천천히 소개하시던 부분들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해외 투어 몸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몸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종현 생일 축하해 이렇게 써줬습니다. 축하해. 생일을 맞아 종현군이 멤버들에게 받고픈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멤버들이 한 명씩 저한테 귀엽게 애교를 하면서 생일 되면은 해드릴게요. 아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아니 이미 시작했어. 시작했어. 종현아 생일 축하해. 재현아, 아 생일 축하. 아 보여줘. 2+2=2. 조현, 생일 축하해. 왜 참다 이 소리? 재현아, 생일 축하해. 언제나 자랑스러운 우리 아론이 가장 자신 있는 화보형 포즈와 표정을 보여주세요. 네. 이거 잡아줘. 빛 도모 지금처럼 반짝반짝 빛나줘요.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주세요 이제. 반짝반짝. 아기 대신 불러주세요.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뿌 다 부셔버렸대요. 웰컴 투 러브리 스티 타임을 했는데 네 시간이 왔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그 시간은 말이죠. 아 못 말할 때다 진짜. 건배라도 하잖아. 오늘 건배자 민기 씨가 한번 해봐. 네 그렇습니까? 상주와 리스와 러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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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와이파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뉴이스트와 러브와 함께 함께하는 티타임 가졌는데 한 명씩 소감 말씀드려볼까요? 정말 웃느라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은데 그만큼 너무 재밌었고 우리의 또 소식 그 다음에 또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또 가까이서 이제 저희가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저희한테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러브 만나셔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스폰지 그리고 저희 뉴이스트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러브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것들도 이렇게 많이 알려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재밌었고 이렇게 또 저희 뉴이스트 보러 오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러브들과 가까이서 예의도 하고 저희가 직접 의견도 나눠드리고 했던 게 너무
너무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뉴이스트 와스콘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벤 뉴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